올라간다. 히오스다 이거. 야 히오스다. 시공의 폭풍으로. 히오스. 진짜 히오스다. 아 진짜 히오스야 이거 진짜. 히오스가 이걸 또. 와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 시공간이 뒤틀렸네. 어 이러면 정석 체스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싸워야 하는 건가? 공격이 안 되는데? 들어가 볼까? 가볼게요. 이거 원래 NPC한테 말 거는 게 아 여기 없네. 그 메디버한테 말 걸어서 잡아서 시작했었는데. 뭐야? 잠깐만. 저기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뭐 밟으면은 이게 뭐 얘가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거 하는 건가 본데요. 어? 8표시가 뜬 애도 있고. 어, 뭔가 나오고. 8표시 뜬다, 비숍, 8표시 뜬다. 비숍 쳐라, 비숍. 접자, 접자, 접자. 몰라, 접자, 그냥. 8표시 뜬다, 비숍 잡아라. 아, 비숍은 치면 되네요. 나이트 쳐라. 잡아라, 몰라. 야, 야, 바닥 피하면서 잡아라, 이거. 체스판 아. 안에서만 딜이 가능하대. 나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야, 잡아라, 잡아라. 족밥이다, 그냥. 아이템 주나? 어, 주나? 어, 없네. 별거 아닌데, 그냥 쫄리네, 쫄. 쫄, 쫄이야, 쫄. 쫄, 쫄, 쫄. 어? 체스의 룰을 따른 쫄이다 그냥. 뭐야 별로는 뭐 내일도 안 되나. 오른쪽에 비숍 좀 잡아주세요. 이거 왕수건 줬단 말이야. 이게 체스 말 움직이는 그대로 얘들이 바닥 딜을 하네요. 옛날에 왕수건 줬다고. 비숍도 잡았고. 다음 나이트? 벨처럼 나오는가 했는데 룰 위치 바뀌었다. 퀸 위치 바뀐다. 퀸 퀸이 범위가 역시 제일 크지. 나이트 피가 방금 좀 차던데 뭐가 피를 채운 애가 있나? 다음에 킹은 가만히 있는데 킹을 닦아. 여기 얘를 따고 있다. 퀸이 딸피네. 그 다음 룩? 룩이 있었네? 아 저 노색. 그 다음에 킹. 킹도 템. 왕수검 달라고 많이 있지. 왕수검 줘 왕수검. 이 피가 많네. 혹시네? 이렇게 지나가면 들어가질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다 해보니까 이게 전멸 패턴이 있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진짜 다음 주부터는 오면 그냥 다 원턴으로 쫙쫙쫙 담을 수 있다 이거. 때리는데? 힐 요구랑 딜 요구랑이 그렇게 엄청 빡빡한 랜드가 없기 때문에. 뭐지? 갑자기 못 세지도 않고 킹은 병신이네. 어쩌나? 킹은 지하 중이라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 내가 선방한다. 오 뒤틀린 시공이. 오 아 못 봤다 봐. 어? 카드가? 먼저 와 있네. 또 오른쪽에 있는 거 옛날 올라가는 옥상길인데? 어? 오른쪽에 있는 거 거기는 옛날 옥상 올라가는 길. 남겼었지. 오 카드가 있고 메디브도 있다. 내가 길을 열겠네. 자네가 그만하고 싸우는 동안. 어? 잠시 이거 막내 네임드 그 입구 아니에요? 빨리 하는 게. 던전은 정말 잘 만들었으나 진짜 다시 오기 싫다. 이 말 여기 열리면 이제 말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블러드 없는데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죠? 저는 준비 됐습니다. 사슴. 처음에 약 먹고 뒤에 약 하나 더 빱시다. 3 페이지 때. 네. 진짜로. 3, 2, 1 약. 약 두 개 빨아야 됩니다. 블러드 없기 때문에. 기호 컨셉인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 멀리 깔 필요도 없어 근데 이거.
한 번밖에 안 보니까 어쩌나. 엔트로피의 힘을 느껴라. 나한테 걸렸어. 나한테 조심하세요. 그저 조심하세요. 저한테 걸렸어. TP만 조심해. 좀 맞았지. 너 근데 생각보다 빨라서 피하기 힘들어.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빨라서 피하기 힘들어. 순간이동이 없으면 저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용신님이 뭐 하드캐리하는 부분이고 이긴이 아주 좋은 탱커. 아, 맞다. 오우씨 파벨이 졸로 가네. 오 방금 고개 그냥 팍 돌렸는데. 예, 파벨이 보니까 한명 캐릭터 대상으로도 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 딱 자기 다 대상이다 싶으면은 피하면 돼 그냥 행동으로. 이게 돌면승이다. 불로 가면 파멸 맞잖아. 조심해야지 지하도. 나도미 날 삼키리라. 저 걸렸어요. 이제 그저께 조심하세요. 예야 탱커 주변 가지마. 탱커 주변 가지마라. 파열. 네 주변 조심하세요. 아 이상길도 걸렸어. 이상길 좀 말 좀 해주지. 걸리기도 몰랐지 진짜. 피하기 어려워 이거? 형길아 전부 TP건 전부. 전부 없냐 전부? 없어 다 썼어. TP건 전부 빨리 갈게요. 어, 이건 이동할게. 일어나면 위험할 것 같아. 여기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용신님. 네. 너무 빨리 올 필요 없어. 너무 빨리 네임드 칠 필요 없고 쫄로기고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네임드가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균열을 안정하죠. 저... 끝나기 전까지? 저거까지만 가면 돼. 균열 안정 끝나기 전까지? 저 시간 많이 남았어. 저거 엄청 여유로워. 균열 안정화. 천천히 다 잡고 갑시다. 시야도 못 있어. 아. 공격할 수 없어. 아씨 한번 아니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아니 가지마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안정하고 가도 돼. 급하게 할 필요 없어. 대상이 없습니다. 끌어 갑시다. 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물량 먹어주시고. 저 그림자 또 누구 그림자지? 말해다 자기 본인은 좀 말 좀 해라. 조심하게 그저께 이거 붙지 말자 이거. 야 다 붙지 마. 다 붙지를 말 그냥. 이게 뭐, 왜 못해야지? 네! 살려라 제아도! 해지를 하던가 이 새끼. 야 좀 살려라. 니부터 일해. 본인부터 일해. 잡아서 니 본인부터 일해. 본인부터 이게 뭐라고 지금 잠깐 멈추냐. 피핑원이 없으니까 잡히는거. 아 몰라 나 일단 쓸래. 알아서 와봐 나. 알아서 와봐. 아 와이부터 해줘라. 875 하지 말고 가라잔에서 악마들을 몰아냈어. 치트 고맙소 용사리여. 아 난 죽었네. 당신이 군단과의 전쟁에 동참해준다면 좋은 바지인 것 같다. 참 든든한 좋은 바지인데. 나의 길은 다른 곳에 있다. 게다가 아제로스는 너라는 새 수호자를 찾지 않았는가. 쉽고 재밌는 전에도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리고 긴 가라잔이었지 않소. 와 보상이 유물력 6천? 필요한 힘을 모두 갖추고 있다. 아. 카드가 네 마음과 네 용기가 널리 세상의 수호자로 만드는 거야. 나보다 훨씬 나은 수호자지. 6천이나 줘. 난 2,400 주는데. 템스이프 그 억대 되면 저도 아까지 저 9,500짜리 먹었는데. 이거 딜러용 아니야? 감상은 이제 됐다. 뭐죠? 내가 떠나기 전에 해둘 갑자기? 이야기가 있다. 저기에게 아무튼 갑니다. 받아 버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 15초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속박을 깨려면 15초마다 죽어야 파를 내딛을 필요도 데미지. 있는 법. 그러니까 15초마다 계속 딜러할 수 있는 반지인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뜩이라서 다른 많은 것이 기다려. 이거 니에라 저거. 나 좋아서. 아닌가? 뭐 더 좋은 거 있나? 한 개 쓸래? 왜 주세요. 반지 기간 완료된 것 같아. 속박이라. 제가 네, 반지 여기서 나갈 거거든요. 어, 이 앞에서 완료받는데 이 앞에 물음표 있는데. 그럼 안녕히. 이 앞에서 완료. 용사들이요. 멘트 치고 있는데 누가 카드가가 멘트 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시체 가렸다. 카드가 말 걸어. 시체 가렸다 봐라. 반갑소. 여기 이 새끼 시체 안에 있어. 잘 봐. 자신을 믿으시오 용사. 이거 이제 반지 어그로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여기서 나가서 또 이제 어큐맨이랑 또 접고 860으로 만들고. 하지만 현명하게 쓰는 게 그 열쇠지. 네. 아 퀘스트도 또 바꿔 하는구나. 당신. 그래갖고 이거...